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일 오늘 다음 주 전략 제시하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1절인데요.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다우존스 1.39% 하락, 나스닥은 0.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며칠째 상당히 강한 1년 2개월 동안의 상승폭을 절반을 토해내는 그런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자, 추가 하락하지 않고 상당히 많이 밀렸었는데 4%까지 밀리다가 다우존스는 1.39%까지 땡겨 올리고요. 나스닥은 보합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2.21% 상승 마감했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물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온다. 그거죠. 자, 여러분들, 선물을 보시지 않았다면,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선물을 보신다면,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새벽 6시에 미국 장이 마감되고요. 선물은 7시까지 이어집니다. 자, 1시간 더 이어진 선물 시장에서는 다우존스는 0.54%로 상승 마감됐고요. 나스닥 선물은 1.97%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닥터케이는 밤새도록 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반등을 하는가 보다. 그죠? 과연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강하게 반등을 가져오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며칠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미국이 이렇게 돌아선다면 같이 좀 돌았을 가능성 높은데,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한 나라가 70개국이나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상당히 동남아에 우리나라 또 제조 공장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과연 우리나라는 미국이 반등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같이 반등해 줄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테고요. 어저께는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골드 선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 선물이 시장이 낙폭 가져올 때 반등했습니다만, 최근에 며칠 사이에는 그냥 횡보하듯이 아니면 좀 처져 있더니 어저께는 급락했습니다. 3.36% 급락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특이하다 할 수 있겠고요. 국제 유가도 상당히 많이 같이 미국 시장과 괴를 같이 하면서 쭉 빠졌었는데 이제 반등 시도 나옵니다. 같이 올라오면 아마 같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미국 시장 선물 그리고 골드 오일까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15% 하락 마감했으니, 그죠?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이 전일 잘 버티다가 결국은 3.7% 가까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잘 버텨왔고, 니케이도 3.67%로 강하게 빠지고, 빠지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같이 빠지니 크게 동요할 바는 아니다. 그 말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이 빠지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정정할게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2000을 깼습니다. 1987인데요. 빠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610까지 빠졌고, 추가 하락한다면 이제 580대도 열려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지 저항을 꺼본 상황이고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현재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수급이 문제입니다. 수급이. 그죠? 여기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사들어온 물량이, 그죠? 아닙니다. 4조 8,900억 사들어왔습니다. 한 달 동안에. 그것을 외국인들 다 던졌어요. 외국인은 3조 3천억 매도, 기관은 2조 2천억 매도인데 개인이 다 받았다 이겁니다. 잘 갔습니까? 그죠? 잘 못 갔어요. 코스닥은 자 1조 1천억 샀습니다. 개인이.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던졌죠.
시장이 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빠질 때 초입에 미리미리 좀잘 정리를 해놨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사두르니까 그게 참 문제다. 그죠? 일단 그렇게, 수급이 꼬여있다. 시장이 돌아서려면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기관이 그래도 3,500원, 3,500억 사 들어와서 다행입니다만, 그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그래도 한 690억까지 가까이 사 들어와서 다행입니다만, 이 낙폭 큰 시장 반등을 제법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들어오는 쌍끌이가 시연되는지 여러분들 월요일날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 그 약이 뭐 무색한 약이고 그죠? 사 들어오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사 들어오니까 적어도 사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죠? 자, 포트폴리오 군들 비교적 시장 상황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하게 잘 버틴다 할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17만원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그죠? 16만원만 지켜낸다면 양호고, 내일 시장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한다면 이것도 잘 빠져나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 7% 먹어내고 다시 재매수 들어간 게 18만 2천 원권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이번 트레이딩에서 손실 볼, 손실은 아주 최소화. 만약에 시장이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관심이 상당히 있거든요. 플러스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자, 삼성전자 121인근까지 왔으니까 리바운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죠? 외국인의 집중 포화를 두들맞고 있으니까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57,000원권까지 온다면, 그죠? 한번 추춤할 겁니다. 그때 일부 축소하고 늘려주면 다시 121까지 정도 한번 밀린다든지 아니면 적당히 버티다 추가 상승할 때 다시 한번 더 팔아먹었던 거사 넣는, 그러면서 단가 조절도 하고 비중 조절도 하고 그게 싫다면 그냥 중장기로 한번 들고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잘 버티고 있어요. 0.13 빠졌습니다. 시장이 큰 난리통인데, 그죠? 그래서 반등한다면 셀트리온 삼형제는 잘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포가 셀트리온 제약 KMW거든요. 그죠? KMW가 조금 낙폭이 있습니다만, 자, 이것도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241,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좀 높지 않을까. 시장 반등 넣을 때 여기서 한 번에 4% 5%씩 막 반등 넣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등해서 한 이틀 3일만 시장이 강하게 반등 나온다면 크게 무리 없이 잘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KH바텍은 이것도 볼린저밴드 하단 120일 있으니 적당히 반등 나온다면, 그죠? 여기서 한번 사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짜투리 잔돈만 사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 올라간다면 이제 뭐별 무리 없어요. KH바텍 정도는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준이. 자,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 볼 텐데, 먼저 큰 전광판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시장이 멀쩡한 권력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멀쩡하다면 그게 이상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적으로 외국인 매도세 나오면서 상당히 낙폭 심하고요. 멀쩡한 권력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셀트리온 삼형제 너무 강하다. 그죠? 너무 잘 버티고 있다. 그럼 시장 조금 반등한다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그쪽이 가장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지저항을 굳이 논할 참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한번 챙겨보죠.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한번 눌렀습니까?
닥터 K도 변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할까 싶어. 이것저것 많이 고민도 했는데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카페, 링크. 그죠? 방송 안내 저렇게 있으니까 한번 링크 눌러주시면, 카페로 이동도 되고요. 슈퍼챗. 실시간 채팅 옆에 S 표시 있죠? 닥터K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아까 봤고요. 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낙폭 심합니다. 그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반등 시 95,000원 정도 오면 일단 청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여기 위에부터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다 왔다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서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죠? 여기서 다시 매수 의견 드렸고, 시장이 흔들흔들 하고 있다면, 중장기는 끊어야 된다. 그죠? 단기로 들어간 분은 홀딩하라. 그 이야기 했습니다. 반등 넣으면 빠져나온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했던 이야기 없던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자, SDI, 이제 반등도 할 수 있는 권역까지 밀렸어요. 그죠? 자금이 있는 분이라면 내일이 이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60일까지의 이격은 있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지지권이다 싶고, 그죠? 여기, 전고점 돌파 지점이니까 양봉 딱 넣어놓으면 1차 매수도 가능하다. LG전자 관심 없습니다. 삼성전기도 올라탄다면, 이제 올라탄다면 한번 관심 가지고 매수 가능한 권역이다. 자, 삼성전자도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그죠?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내일 양봉 딱 쓰면 사 들어갈 수 있어요. 요, 주닝, 땡큐. 만사 오케이다, 이겁니까? 만사원. 만사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자,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언제 사야 된다? 내일 같은 날 반등할 때 이제 사는 날입니다. 그 전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LG 디스플레이 관심 없어요. 현대차. 자, 많이 고민했습니다. 현대차 관심권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기아차 관심 없어요. 그러나 중장기는 들어가도 된다. 여기 사서 들어가도 된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 넣는 나만의 적립식 펀드는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면 적당히 한 달에 한 번씩 사 넣는 거 무리 없어요. 자, 122,000원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몇 달 후에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는 볼게요. 밑으로 크게 처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단기 성향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거는 쭈니한테도 이야기했을걸. 현대차 이야기 얼핏 지나가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기아차 안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안 좋고요. 조선주 안 좋습니다. 건설주 별로입니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삼성물산 별로 관심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죠? 차익 실현 좀 하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느껴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큰 바이오의, 비중을 조절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많이 올랐으니 좀 차익 실현하고, 셀트리온 쪽으로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셀트리온,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K텔레콤 통신주들 다 무너졌습니다. 자, 신세계, 호텔신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스픽 말할 것도 없네요. 그죠? 그리고 마트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철강. 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상향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없죠? 뭐만 있다? 전기전자, 그리고, 그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2차전지
빼고는 괜찮은 섹터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과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우상향입니다. LG화학이 내일이라도, 그죠? 참, 공중에 붕 떠가 있습니다만, 내일이라도 양봉 딱 시연하면, 그죠? 적당하니 사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IT 전기전자 낙폭과대에 따라서 내일 매수세 들어온다든지, 삼성전자, LG화학과 같은 2차전지 핵심 주도주들 내일 양봉 넣으면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산다? No! 세 번 정도 나눠 사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렇게 명확하게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엉뚱한 거 낙폭과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주도주 중에 시장이 돌았을 때 아마 LG화학, SDI,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가장 먼저 돌았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계속 더 던진 다음에 조금 몰라도, 그죠? 그렇게 주도주 군을 사 들어가야 됩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은 안 좋아요. S-Oil 별로고. 자, SKC가 꾸준히 좀 괜찮은데, 관심권에는 있습니다만, 일단 패스. 네이버. 네이버도 이제, 120일까지 무너졌으니까 반등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권력은 맞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관심 가져야 된다. 그죠? 그러면 결론은 네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네. 맞아요. 닥터케이는 우상향 하는 종목.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 아니면 터치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다 있네. 상단에. 그죠? 상단에 다 있네. 여기 안에서 그냥 사 들어가면 된다. 그죠? 준이가 댓글 올렸는데, 개별주 들어갔다가 올라가길래 다 들어갔는데 폭망했다. PCL. 자, 그럼 PCL 한번 보면 되고. 아, 맞다. 저번에 두 줄을 살 수 있네. 한 줄을 살 수 있네. 그 이야기 했었지. 그러니까, 조금씩으로 들어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보자. 12만 2천원 이야기 했으니까, 나중에 얼마에 가 있는지. 자, 저도 사실 중장기를 한번 해볼까. 저 주식 한 주도 없거든요. 근데 중장기를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곤란해요. 저는 중장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NC 소프트도 너무 강하게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주춤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관심이 있습니다. NC소프트 상단 올라와. 자, 세일을 맞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에서 잘 끊어먹고 잘 비중을 축소한 분에 한해서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자, 아프리카 TV도 시원찮아졌고. 자, 농심이 짜파구리 때문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죠? 농심도 관심권에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오리온, 삼양식품, 하이트진로 다 빠지는데 농심은 올랐던 폭에서 조정받는 정도니까 일단 그렇고요. 금융주는 한 번을 이야기 안 해요. 금융, 증권, 그리고 보험주 다 안 좋습니다. 관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PCL. 얼마에 들어갔는데, 쪼니.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죠? 초특급 트레이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하면 안 돼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100% 쳐다보고 있지 못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개별주입니다. 쪼니, 얼마에 샀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딜레이가 좀 있나? 자, 그러면 PCL이란 종목이 이런 종목은
정석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 비교적 확률이 떨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이게 몇 프로입니까? 좀 상한가가 비슷하게 갔다가 그 다음날 22% 정도로 올라가다 윗골이 막 닮으면 이거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이렇게 쳐질 때 아, 만약 여기서 들어갔다면 여기 12,000원권이 무너질 때 던져야 되는 것이고, 점 상한가 다음에 그죠? 가다가 밀리면 이거 바로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올라갔다가 막 마구 밀리잖아요. 14,000원권 인근 비슷하게 가니까 그죠? 윗골이 닿으면서 막 밀립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있을 텐데 갑자기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뭐 급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인근에 저항권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됐었고 급등 나가는 종목이다. 얼마 샀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모양이네. 그래서 추가로 하락한다면 8,000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다. 8,000원권까지 반등 나온다? 시장이 아마 내일 반등 넣을 것 같으니까 진단키트 만드는 이쪽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등 나오면 적당히 끊고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에이프로젠 제약, 일단 최근에 외국인 관심도 좀 있고 급등했다가 밀리는데 현재 1,400원권 잘 안 밀리려고 그죠?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1,700원권까지 한번 탁 하고 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1,700원 이상에서 밀리는 윗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적당히 챙기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관심권에 있다면 굳이 뭐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는 1,000원짜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잘 지키고 있다, 일단은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쳐져버린다면 이제 추세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흐름은 강하게 갔다가 훅 밀리고 강하게 갔다가 훅 밀리고 하는 게 패턴이니까, 강하게 갔다가 훅 밀렸으니까 시장 상황이 괜찮아지거나 아니면 반등 넣은다면 짜부 이것도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챙겨봤다시피 전기전자 그죠? IT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정도 빼고는 현재는 괜찮은 권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NC소프트, 농심 정도 괜찮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너무 괜찮아. 도대체 뭔 일이랍니까?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 관심 가져야 된다. 저는 노래 불렀습니다. 다른 바이오 종목들 박살 나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 관심 가져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더 챙겨보고, 자, MCNEX 카메라 모듈 관련이죠. 그죠?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자, 포스코 케미칼도 2차전지 쪽이거든요. 포스코 케미칼도 반등 나온다면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에서 순번 밀려야 됩니다. 삼성 SDI, 홍님 잘 들으십시오. 삼성 SDI와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 중에 뭐 할래 이러면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애들보다 강하게 밀려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반등도 최고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아무래도 1등, 2등은 LG와 가고 SDI거든요. 그죠? 이쪽으로 더 관심 가져야 됩니다.
결론은 아마 2차 전지가 강하게 반등할 겁니다. 그죠? 추세가 안 무너졌어, 아직까지. 보시죠. 여기 2차 전지 애들이 낙폭이 있습니다만, 그죠? 아직까지는 추세가 안 무너졌어요. 얘들이 가장 강하게 튀어 오를 겁니다, 아마. 그렇게 예측합니다. LG와 SDI, 사마 컨덴서,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이런 애들이 가장 아마 반등을 가장 강하게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LGU 플러스는 여기에서 강하게 가다가 이 정도에 멈춰줘야 되는데 시장 안정이 같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나와라. 아, 근데 여기 보면 상당히 지금 외국계 계속 사들어오거든. 그래서 순번이 많이 밀려요. 여기 밑으로 내려와라. 일단 밑에 것도 다 비슷할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면서. LG노텍 완전 두들 맞거든요. LG노텍은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LG노텍은 완전 중국 쪽에, 그러니까 애플 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격탄 맞는 것 같습니다. LG노텍은 많이 내려와야 돼요. 일단 뺍니다. 괜히 넣어놓으면 헷갈려요 나중에. U플러스 이것도 뺍니다. 맨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현대차 이것도 뺍니다. 단기 추세는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하이트실로 이것도 뺍니다. 하이트요. 그죠? 참 웃겨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닥터K가 포트폴리오 구축한 것들은요, 좀 지지부진한 듯 해도 한 번은 기회를 줘요. 그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거래했던 종목들 보면요, 왜? 우상향 이루는 종목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무너져도 한번 튕겨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무너져도 한번 리바운드 나오고요. 그때 잘 빠져놓으면 대박 손실보다는 적당히 그냥 손실 축소하면서 잘 나올 수 있어요. 불어서 나오는 경우도 상당해요. 지나고 나면. 자, 공미령님 반갑습니다. 풀무원도 아직까지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뭐 크게 관심 없어요. 밑으로 와라. 아, 에코프로비엠 이게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못 삽니다. 근데 너무 위에 붕 뜨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축 처지면 많이 빠질 걸 알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도 못 들어가요. 5G, HFR, 이게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거든요. 자, 덕산, 네오룩스 이런 것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 무너졌네요. 이건 뺍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 돌려보시면서 관심 종목군들 순위도 정하고 흐름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동안에 인터넷 결제 핀테크 쪽 상당히 강세 보이는데, 그죠? 조금만 더 쳐줘라. 지금 못 따라가요. 너무 높습니다. 밑으로 좀 조정 충 하고 빠져야 되는데 잘 안 빠집니다. 그죠? 자, 코롱 피아 이것도 나와라. 이것도 엘비스 세미콘도 무너졌고요. 파세코 이거 무너질 듯 말 듯. 그죠? 파세코 유리창형 에어컨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뭐 미세먼지 공기청정 이쪽하고 연관이 좀 있는 듯한데 일단 나와라. 할 거 천지인데. 위닉스 무너졌습니다. 나와라. 슈프리마
이거 강에 가다가 확 무너졌거든요. 관심 좀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권의 순위를 딱 정해놔야 돼. 여기만 딱 지키면 더 좋았는데, 시장을 한번 봐라, 이거지, 시장을. 시장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더. 시장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빠졌는데,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면 양호합니다. 여길 지켜줬으면 더 좋았는데, 딱 올라타면 이게 이제 타이밍 나오는 거거든요. 이오테크닉스. 일단 나와, 일단. 동진 세미캡. 오이 솔루션. 야, 결국 본전 비슷하게까지 갔어요, 그죠? 여기 매수 단가였거든. 핀처님 잘 던졌는가 모르겠다. 피앤이 솔루션. 이것도 전기차, 2차 전지 이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관심권에 있습니다. 네오위즈가 상승 추세 중에 박스권 스타일인데요. 한번 올라탄다면 괜찮은데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게임주 뭐 좋아봐야 얼마 좋겠습니까? 그죠? 게임주는 NC소프트. 그죠? 여기 있거든요. 그래도 대박 무너진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죠, 뭐. 그죠? NC소프트. 자, 업종 대표주들 중에 닥터케이가 관심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뒤늦게 들어와서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카페에 가시면 우리 홍클론님이 얼마나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내지는 우리 팀원들이 수익률 현황 나와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바이오주들 한번 챙겨볼게요. 알테오젠 기술 이전 계약 계속 접촉이 있다. 그런 소식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어저께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렇다면 어저께 던졌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부분 시장도 안 좋은데, 그죠? 이렇게 강하게 잘 갔다면 적당히 차익 실현 잘 했었어야 되고, 조금 더 주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60, 20일 깨지면 매도 포인트거든요. 셀리버리 마찬가지입니다. 강세 보이다가 왔다 갔다 박스권 정도 이루고 있는데 한번더 처진다면 67,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강하게 올라간다 해도 93,000원 사이. 여기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고, 여기 인근 가니까 자꾸 등락이 심하죠? 시장 상황이 뭐 그렇게 안 좋은데, 이 정도 잘 버티는 것도 버텨낸 것도 다행이다 생각해야 되고, 상당히 등락이 있습니다. 휴재는 무너졌고요. HLB, 상당히 최근에 등락이 심합니다. 22% 가까이, 24% 가다가 결국 14% 정도로 밀렸는데요. 그죠? 전일은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8% 밀렸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여전히 시원찮고, 신라젠 마찬가지고. 자, 메지온도 강세 무너졌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등락 상당히 심해요. 아프타바이오 상승세는 무너졌습니다. ABL 바이오 무너졌습니다. 여기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갑니다. 지트리비안티 시원찮다 했고 무너졌습니다. 삼천당 제약. 여기 정도 온다면, 36,800원 정도 온다면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겠네요. 삼천당 제약이 뭐 때문에 좋은지 한번 나중에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놀라냐? 놀라나?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 뭐 때문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젠벡스도 강세에 많이 무너졌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60일 인근을 잘 지켜낸다면 50만 건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좀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쳐져버린다면 이것도 강한 추세 무너지는 거다. 유한양행 안 좋습니다. 한미약품도 별로고요. 대웅제약 별로고 보령제약 별로고 괜찮은 권역이 별로 없습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이제 취직권까지는 왔어요. 일단 취직권까지 왔는데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봐야 되겠고. 그러나 지금 셀트리온 쪽이 더 안정적이고 포트폴리오가 지금 풀로 차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쪽도 뭐 챙겨 보겠습니다만 멀쩡한 권역이 잘 없겠죠. 아까 HFR 말씀드렸고. 추세들이 다 무너지면서 별로입니다. 시장이 낙폭이 그렇게 심한데 멀쩡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휴대폰 부품 쪽. 자, KH바텍. KH바텍이 여기 안 무너뜨렸으면 좋았는데, 일단 반등 나온다면 잘 빠져나오면 될 테고. 휴대폰 부품이 그나마 낫죠, 그죠?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이 주도줍니다. 그나마 나은 게 어딥니까? 여기 딱 모아놓은 걸딱 보시면 돼요. LG화학, 삼성전기, SDI, 그죠? 2차전지, 그리고 삼성전기, MLCC,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거 인터넷 기업이라 칭하지 않아야 될 정도입니다. 핀테크 쪽으로 가기 위한 인터넷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 그리고 5G에서는 HFR, 그리고 박스권 정도 이루어지는 KMW, 그리고 휴대폰 부품들, 그죠? 중에는 KH바텍, 슈프리마 정도,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 KG 이니시스, NHN 한국사이버 결제, 그게 다예요. 여기가 답니다. 왜냐면 제가 전부 다 돌려보고 추리고 추려놓은 게 여기거든요. 그죠? 그 중에 또 추려냈습니다. 여기 안에서 한번 집중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여기 안에서. 그죠? 딴데 가서 삽질하지 마시고. 그죠? 꽁이님, 반가 반가. 딴데 가서 삽질하지 마시고. 닥터케 관심 종목군에서 한번 잘 유심히 한번 보시라. 그러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종목 치고 10%씩 빠진 거 없어요. 그죠? 하루에 10% 빠진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그죠? 자, 아까 우리 쭈니가 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뭐 마스크 이런 거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닥터케이는 솔직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이런 데서 하면 되는데, 이런 데서 하면 되는데, 매수를 하면요. 준이 보고 있냐? 이런 데 매수해야 되는데 이상한 데서 매수하니까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엉벅돌이지 뭡니까?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여기서 따라갔다 칩시다. 여기 윗꼬리 시실 달면 던집니다. 벌써. 그죠? 근데 그렇게 잘 해낼 수 있냐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꼭대기 들어가 물리니까 그냥 정신 못 차립니다. 그죠? 꼭대기 산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그냥 반토막이 그냥 나버립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초특급 트레이더고 전업 투자자 아니면 날라댕기는 테마주 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자기가 초특급 트레이더다. 그죠? 그리고 전업 투자자다. 아니면 그게 아니면 하지 마라 이겁니다. 못 벌어요. 못 이깁니다. 그죠? 눈으로 할 때하고 달라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와, 이거 한번 살만한데? 이거 한번 사볼까? 눈으로 할 때하고 다릅니다. 부분간이고, 와, 이거 샀어야 되는데. 에이, XX. 친절함 사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마음이. 그죠?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콩닥콩닥 끓이고 못 견뎌요. 막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자, 마무리 하기 전에 여러분들 공부 하시기 좋게 안내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닥터케이 치면요, 이름을 제가 조금 바꿨는데, 주식 방송은 닥터케이 TV, 요거 말고 이제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로 바꿨으니까 이것도 좀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죠? 누르고 들어가시면요, 재생 목록 나옵니다. 재생 목록 나오고요. 그 재생 목록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목록들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쳐놨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그리고 기술주 분석,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생초보 탈출 팁, 이거 먼저 보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한번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세개 보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일단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하고 탈출 팁 먼저 보시고 220회짜리 그죠? 좌측 하단에 있는 거 그거 천천히 일정 잡아서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종료만 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겁니다. 미국이 다우존스가 1.39% 하락으로 마감됐고 나스닥이 0.01%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만 1시간 더 이루어졌던 미국 선물에서는 상당폭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 있다 이겁니다. 다우 선물이 0.54%로 땡겼고요. 나스닥 선물이 드디어 양봉을 시현했습니다. 1.9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선물 옵션에 대한 메커니즘을 아신다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책이나 이런 데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기술적 반등이 맞긴 한데요,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다? 여기가 무너지면 매도 포인트입니다. 내지는 강하게 올라온 포인트. 여기가 오일선이 무너지면 준이 뭐? 은공이 뭐? 매도 포인트거든요. 매도 때린 선물 매도 애들이 좀처럼 반등을 못하니까 쭉쭉쭉 들고 왔다면 이제 어제서야 청산하는 시그널 나온 겁니다. 거꾸로 리버스 차트를 본다고 치면 이제 오일선이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깎으러 놓은 차트도 있지 않습니까? 잘 올라왔고 이첫 번째 조정 딱 받는 구간 아닙니까? 그러면 청산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기 상황만 보자면 매도 때려서 끝내주기 먹던 애들이 반등 나오니까 가만 안 있는다 이겁니다. 차익 실현 나온다 이거죠. 매도에서 차익 실현하려면 다시 사는 환매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겁니다. 세게 올라오면 세게 올라올수록 얘들이 손실 보기 싫어서 더 많이 땡겨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빨리빨리 던지기 때문에 올라오는 강도가 세지고요. 이렇게 양봉이 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닥터K와 같은 애들은 신규 매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세와 매도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환매수 애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선물이니까 현물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나리자 한주 사서 50%, 한 주를 사니까 50% 먹을 수 있죠. 한 1억 사 보십시오. 50%못 먹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은 일단 수도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미국에서 반등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우리나라도 빨리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가 줄어들어서 이 어려운 시국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몸으로 느끼는 이 체감은요, 주식시장을 떠나서도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현업에서 있어서도 체감 경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내에 사람들이 없고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는 전부 다 문을 닫고 소독을 하고 해도 가겠습니까? 저라도 안 가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테고, 큰 기업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차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죠? 이럴 때일수록 좀더 우리 힘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 다음 주 업종 대표주 전략 한번 제시해보는 방송 해봤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